여기 보시면은 참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나라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성인 군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간에 윤 대통령한테 무슨 성인 군자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인 군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럼들 공병원 한 사람이 윤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나 한덕수 총리하게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상식적인 사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란 게 이럼 뭡니까? 정직하게 사실을, 현실을 보고 그리고 해법을 내서 시행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게 상식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적인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태도가 전혀 없는지 그리고 맹백하게 여러분들 비과학적이고 비여름들 논리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그 여러분들 비논리성과 비과학성과 그 무속성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딱치고 2025년은 통과시키고 2026년분은 한번 만나가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할수 있는가 그걸 얼굴을 들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윤 대통령한테 대해서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예, 그는 각간 이제 해시당초 없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 돼달라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자기 이익이 되면 뭡니까 다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인 걸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이런 붕괴될 정도가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단게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우리가 상식인 적 사람,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자 이야기죠. 보완하자 이야기. 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걸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고, 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정 보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자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지, 도무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런들 나라 일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앞뒤가 막혀가지고 어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제도 보셨지만 대학 이름들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무슨 뭐예 검찰의 수뇌부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 뭐 의사가 몇 명이 관련됐다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름들 예야 어떻게 검사들은 저렇게 일을 처리 해 왔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리베이트받은 의사들을 여러분들 수사를 발표하고 언벌에 취하겠다. 그 리베이트를 받은 여러분 의사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저는 참 세상에 악해도 여기 보시 죠. 예.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히 학을 뗀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검사정치인 거부합니다. 50명이 찬성입니다. 법으로 검찰 출신은 선출직 공무원 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53명입니다. 치졸한 검찰 공화국을 보고 있습니다. 52명입니다. 아니, 평화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나 받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일처리한 걸 보게 되면 은 예. 살다 살다 이렇게 저질스럽고 막무가내고 독단적이고 막가파 정권은 제가 처음 봅니다. 너무 끔찍해서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예. 57명입니다. 예. 이번에 리베이트 여러분들 터트리는 걸 보면서 저질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겁니다.그래도 지금 저를 그 가지고 금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밥 먹고 골프 치고 사소한 것까지.경찰청의 수뇌부가 나와가지고 범죄자 수사하듯이 그 금박하는 모습이 윤대통령의 모습 그대로입니다.훌륭한 의사스님들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국민들이 돌았으면 정부는 완패합니다 연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검사 생활을 했는 모양입니다. 야비함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이야기죠. 김건희가 받은 것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의사가 받은 것은 범죄행위다. 이거지 않습니까? 당신 마누라가 받은 것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의사가 여러분들 약품 선택하 받은 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예. 검사들의 민낯을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료 분별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 이야기죠. 음? 이를 처야하는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이런들 그런 사건들을 터뜨려 가지고 의사들을 금박하겠다, 술령 금박한다고 해가서 금박에 성공한다고 합시다. 그럼 전공이들 함께 리베이트 받은 거 찾을 겁니까? 그그 그 양반들은 여러분들 가나하지 리베이트 받을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전공이들하고 이분들 의대생인데 리베이트를 이분들 해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들을 금박한다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돌아올 거냐 이야기죠. 오히려 여론만이름 아까 되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지리고 이름들 예? 행편이 없냐" 이런 욕만 먹는 거죠. 전부 이름이 욕들이 다누굴 향하냐? 대통령을 향하는 겁니다. 톱이나 보스와 함께 향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 아무리 이름들 잘하려고 해봐야, 예. 윤 대통령께서 그냥 사죄하시고. 원점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 리베이트 관련 신고하면 포상금을 듬뿍 걸어 놨습니다. 해시피 받은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코미디 같은 국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서둘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름만 붓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아들을 의과대학을 보냈습니다. 참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 아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정부가 전공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며 이럴까요 전공이 엄마로서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공이 가족들은 이러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도 속이 달거고 저런 결정을 내려도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이 이번에 이름들 보니까 대학생도 있거나고 전공이도 있거나한 사건이 있었더군요. 이번에 이 경찰에 고위직 계신 분이 예,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름들 동서남북 구분 못해 가지고 대학생도 있거나고 전공이도 있거나고 대학생들 아마 예. 집단 수업 거부 이름 동참하지 않은 뭐 동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말이죠.이 사태를 해결한 길은 2025년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리고 전공의 7대 요구사항 합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집과 아집과 체면만 내려놓으면 내일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자리 보전 힘들다,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31년째 필수 의료에 종사한 의사로서 정확한 분석과 논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정의 도덕성과 애민정신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1년째 필수 의료 분야를 종사하셨으면 연배가 되게 재연배거나 아니면 재연배 정도 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상상 사회 현안을 다룰 때 복잡한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법을 대단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난마처럼 꼬인 예. 의정 갈등이나 충돌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예. 윤대통령 이름 깃발을 들고 출범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정가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숫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통령께서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신 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을 5년간 만 명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정책, 정책 목표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목표라는 것은 필수 의로, 바이탈 학과의 의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방 의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명을 늘려 가지고 총만 명을 늘리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죠? 예, 공갈을 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공갈이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그냥 대통령 입에서 O.E.C.D. 국가 평균 천 명당 얼마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단박에 저게 사기다 이렇게 안 겁니다. 배운 사람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데 예, 양심을 속이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의료 서비스라는 그런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특수한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는 아주 특별한 재화가 돼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결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건강보험 체제가 유지가 될수 없는 겁니다. 저런 무지막자고 무식한 정책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고 OECD 국가 평균에 몇 명이 부족하니까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문제는 예, 더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조치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전공이들이 다 그만두 버린 겁니다. 사직을 한 겁니다, 2월 달에.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인력 공급이 중단된 걸 뜻합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이런다 그만두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의과대학이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이, 전문의 의사로 의 이어지는 그 소위 촘촘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의료 인력 공급망 체제 자체가 이런다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암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6개월,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이야기를, 이를 대통령께서 만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아이가, 여러분들, 뇌, 여러분들, 혈류기능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수술받는, 세브란스 수술받는, 젊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전체를 다 부셔버린 짓을 윤 대통령께 사신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장하다고 정신없는 여름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예. 살아 생전에 저렇게 무지막지한 대통령을 내가 만났고 그것이 1960년생으로 동갑 내기란 점에 대해서 실로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이런 교육을 받고 일을 해왔는지, 논리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사고 능력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검찰총장을 했는지 저는 아연 실색할 정도인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이와 의대생이 돌아오는 겁니다. 7대 요구 수용하시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부터도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셔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더 피우시고 아직도 피우시고 체면도 피우시게 되면 얘 예,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대통령한테 저주하거나 악담 퍼묻는 거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상황이 보니까 이대로 가면 은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